겸손히 주님을 섬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고 내가 할 말이 참 많아도 말을 다 할 수 없고 그저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나는 없이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할 바요. 모든 일을 주께서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자, 오늘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조금 깁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니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돌아가 아르논 저쪽에 진척 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세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진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입다가 암몬 자손들을 대적할 때에 그의 행한 행위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행하였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때 그는 암몬 자손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섰기 때문에 암몬 자손은 무조건 나아가서 대적하여 싸우거나 또는 내가 이제 너희의 대장이 되었으니 내가 앞서 나아가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대적하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위입니다. 무엇을 순종했느냐?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아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성읍을 치료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합니다. 화평을 선언해서 그들이 그 화평하기로 할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지만 화평하기를 거부할 때는 대적하여서 그들이 싸우고자 할 때에 그들을 에워싸고 그들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을 향해서 화친을 선언한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일은 두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한 사람으로서 나아가게 하도록 그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두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사람 사이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입다가 내게 대적하는 암몬 자손에게 먼저 화평하기를 원하는 사자를 보내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느냐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내 죄와 내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의가 있어서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와 같이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고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에게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 먼저 너희는 화평하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형제가 내 앞에 죄를 범하고 나를 대적하거든 그에게 가서 권고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고할 때에 어떻게 그들에게 권고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권고하도록 말씀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가진 가운데에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향하여서 권고할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그 형제가 듣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원수를 삼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화평을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들에게 또 권고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케 하는 말, 그것은 무엇을 하라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자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화평하게 하고 함께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자요. 우리는 대적하고 싸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되어져야 할 자인 것을 그에게 가서 말해라 이 말이죠. 대적하지 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우리 안에 나름대로 자기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암몬 자손이 와서 입다에게 자기의 의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뜻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뜻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각자의 뜻을 가지고 나왔을 때 서로 화평의 말로 서로 권고하여서 다툼이거나 분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를 내 사람으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게끔 해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을 때에는 그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권고하고 그렇게 권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될 것을 얘기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자라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우리에게 악을 행하여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모든 사람과 함께 도모하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화목하고 거룩해야 하는데 그 화평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거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내게 악을 행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먼저 암몬 자손을 쳐서 그들을 멸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는 화평의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한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와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자기네 땅을 이스라엘이 취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입다가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땅이 정말로 암몬 땅이냐 아니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은 암몬 땅을 지나가게
하셨지 그 암몬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암몬 자손들이 우리 땅을 이스라엘이 취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암몬 족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신명기 2장 19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암몬 족속의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셨고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암몬 자손이 와서 취하고자 하는 그 땅, 그 땅은 민수기 21장 26절을 보면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땅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이른 이 땅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어요. 시온 왕이 모압 왕을 치고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의 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온 왕을 진멸했을 때 이스라엘 땅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돌려달라고 와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입다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이후의 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한 것이고 그것은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시온 왕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기존 자리 잡았던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진 우리 심령, 그럴 때 암몬 족속이 와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취하고자 한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원래 우리 심령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 바로 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화평하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도 또 화평케 함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또한 예수를 믿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평의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평의 직분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화평케 하려고 할 때에 암몬 족속은 어떤 자를 말하고 있냐면 롯의 후손입니다. 롯의 후손은 성경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었지만 그들의 후손은 아비와 동침함으로써 생겨진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혼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는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여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화친하거나 함께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와서 내 땅이라고 이걸 내어달라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든 가나안 족속이었던 내 심령, 이 죄성을 가진 내 심령,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었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음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암몬 자손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이 땅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암몬 자손과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과 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음행케 함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하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화평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지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너는 내 것이니 내 것이었으니 이제 내게 돌려달라 라고 말하게 하는 암몬 족속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바로 죄성을 다시 가지고 그 죄성과 연합하여진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만 할 때에 그 길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치 내 의가 없이 바보처럼 할 말이 없는 자처럼 세상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그저 주님 앞에 맡기고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그 자세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를 하고 무엇을 해요? 타협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합리화하고 타협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약함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암몬 자손이 와서 그 땅이 내 땅이니 이것을 내게 돌려달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암몬 자손이 와서 이스라엘 땅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을 수 있느냐라고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원래 기존 가졌던 이 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하고 뭔가 세상과 짝하게 하려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암몬 자손은 이 땅을 이미 빼앗겼어요. 아모리 족속에 빼앗겼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타협을 하고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어지고 어떠한 것으로 말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죄성에 속아 넘어간 것이에요. 사단에게 이미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사람이 되어진 그 부분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속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만약에 나에게 그와 같이 속이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주의 말씀으로 권고해서 그들도 그 속임에서부터 건져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를 댑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어떤 이유를 갖다 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십자가에 각자 자기 자신의 의를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화평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 모든 것을 용납해라 라고 말하여서 아 그냥 용납하자 그러면서 참아주자 용납하자 그것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도말해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고 나서 우리는 화평해질 수 있는 것이지 내 것을 그대로 살아가지고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화목하자 화평하자 너와 나와 함께 일하자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어져야 하는 겁니다.
암몬자손은 암몬자손대로 자기 기준 경계를 지키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자기 경계를 지킬 때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케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화평케 될 수 있느냐. 주님 안에서 각자 자기를 내려놓고 못 박을 때에만 화평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우리 봉독하겠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있고 각 지체마다 가진 분량이 있고 가진 기능이 다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은혜를 주신 분량이 있어요. 내게 은혜를 주어서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가져야 할 마땅한 생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마땅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거.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 살 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에 각자에게 생각할 생각을 주시고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일할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각각 겸손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고 화평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의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서로 나아올 때는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암몬자손이 입다에게 나와서 내 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주님 앞에서는 내게 주어진 것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히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치리하시고 주님이 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경계를 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나누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 족속은 나와서 그 땅을 요구합니다. 사사기 11장 21절에 입다가 하는 말이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지었지만 암몬 자손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자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입다가 맡긴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 앞에 그저 주님이 맡기신 일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 그것만 하면 되는 게 내가 할 일이지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내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이 모든 판결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그 모든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심판이 내가 행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몬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략하고자 하는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대만 거짓한 것은 반드시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잠언 19장 9절에 말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내 안에 어떤 이유로 돼서 말을 해도 살펴보면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또 내 의가 그것을 타당성 있는 이유를 대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자기 욕심과 자기 의와 자기의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모든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판결을 맡깁니다. 똑같은 일을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이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합쳐서 여호사밧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여호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금식을 공포하고 여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서 간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역대하 20장 15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야시엘에게 임하여서 하신 말씀이 그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봉독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그냥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 여호사밧 왕이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의 낯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신뢰하면 형통한다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당한 일,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요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요동할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 다만 믿음으로 엎드려서 구할 때에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싸우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난 때 우리 심령은 요동을 합니다.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서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는 분을 낼 수도 있고 또는 그것 때문에 내 머리를 굴려서 뭔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 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요동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구약에는 다른 족속이 찾아와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나에게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요인들은 바로 사단이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나에게 또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그 앞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다가 행한 것이나 여호사밧이 행한 것이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맡기되 내 심령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해야 되는데 그 온전하고 순전함은 십자가 앞에 엎드린 겸손함에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죠. 내가 죽어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 의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요동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 맡겼다고 해요? 예수님께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왜 예수님께 이것을 맡기셨느냐 하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고 그리고 그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서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판단을 다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을 듣고 믿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다 맡기고 그저 나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어떤 것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다 이겁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은 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어서 이 의와 의는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할 바는 다만 겸손히 죽고 주님 앞에 맡길 것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믿음의 행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암몬 자손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암몬 자손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드러내는 것은 암몬 자손의 악함을 드러내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의 행할 바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 왕이 입다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요. 28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지막 절 말씀이 그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다. 왜 그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화평을 우리는 말하게 하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화평을 말하고 나는 화평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맡기고 내가 너에게 하는 대로 행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바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나의 대적이 나를 대적하느냐 하면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했어요. 우리 앞에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거만하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패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돼 있고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요동하고 있는 부글부글 끓는 다툼, 요동함,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 십자가의 교훈을 따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십자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입다가 화친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모든 심판을 여호와 하나님께 앞에 맡겼던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서 결국은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데, 그 이김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다툼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앞에 당한 어떠한 것들을 만날 때마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의를 나타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예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는 자가 되어져야만 화평이 오게 되어져 있고 화목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할 자들은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함께 나아갈 자들은 함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럴 때에는 각자 자기가 죽고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화목함을 이루지 않냐고 함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툼을 일으켜서 분명히 거기에서부터 갈라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심도, 나누어지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때 나는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고 내 스스로가 내 의를 못 받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화목하게 될 수 있고, 만약에 화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권면하고 권하여도 그것을 받지 않는 자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더 이상 개념치 말라는 거죠. 오직 내가 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긴 그 직분 안에서 주어진 생각, 주어진 믿음, 그 이상도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로, 그래서 주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입다와 이 암몬자손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말씀, 우리는 먼저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화목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고 한 사람으로 한 교회로 지어지게 하시는 것이 뜻이기에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각 사람이 생각하는 해야 할 분량의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케 하는 말씀과 직분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도록 맡기는 자 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는 겸손한 자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한 자를 주님은 대적하시고 미워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시고 정말 맡기신 그 생각 외에 다른 생각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는 행보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부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